네, 해드릴게요. 이번에 저는 이제 기본 용돈이 있고 특별 용돈이 있는데 본인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이 평균 70점이다 그러면 목표를 엄마 어머니가 같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대략 70점 되면은 옆에다가 1.05를 목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목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중간고사 70점인데 덜컹 야 이번에 1학년 때 어떤 애가 60점이었는데 이번에 76점이 나왔어요. 이건 기적과학 같은 일입니다. 근데 어머니들 보시기에는 이게 에이고 좀 올랐구나 이게 안 돼요. 우리 딸내미 얘기 지난번 3월에 말씀드렸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평균 66점인가 성취도 평가합니다. 4학년 때 66점이 나왔어요. 아, 눈앞이 캄캄합니다. 집사람이 교사인데 초등교사. 그런데 목표관리를 그래도 해줘야 돼요. 너 열심히 해서 5학년 때 90점 해라? 그건 안 돼. 애 잡는 겁니다. 애들이 도전과 위험을 이 뇌라 앞뇌가 이 앞에 뇌부분 앞에 이 뇌부분이 도전으로 인식해야 하는 거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전부가 달라져요. 아 뭔가 해볼 만하다 도전해볼 만하다고 할 때는 얘네들이 기가 팍 삽니다. 그런데 오히려 목표를 이렇게 황당하게 주면 애들은 좌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목표를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이번엔 몇 점 할래? 5학년 때 너 몇 점 할래?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70점이요 그래. 참 속점 뒤집어지죠. 부부가 다 교사인데 좋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66에서 70이면 발전이잖아. 70점을 목표로 하고 70점 이상 되면은 1점당 아빠가 1,000원씩 용돈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그래서 이번 5학년 때 얘가 78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78점 맞은 그날 바로 8,000원을 줬습니다. 오래 됐어요. 6학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 또 목표를 해줍니다. 그러나 늘 도전할 수 있는 범위의 목표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번은 몇 점 할래? 저는 어디가 목표일까요? 90점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77점, 8점인가요? 맞았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아빠, 이번엔 80점 목표로 할래? 그래. 작년에 78점이었으니까 올해 80점, 오케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80점 이상 되면 그 1점당 1,000원씩 주겠다. 근데 이번에 88.8이 나왔습니다.